이모는 이름 바꿔야겠다. 이모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모 기생사주야. 기생사주 보처 갖고 있어. 그랬으니까 이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름 바꾸는 게 좋겠고, 이 지금 이 씨의 동생 처리 빼야지. 공주자손이 직성이 현재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다.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머릿속에 굉장히 막 뒤집혔다가 엎어졌다가 막 이러는 48자야. 어? 여공자손이. 근데 이 씨 지금 이 뭐야 지금 남자애. 남자애도 머리가 굉장히 좋다. 어? 머리들 좋은데 사용법을 모르는가 보다. 그 머리 사용법을 모르는가 보다. 이게 잠깐만 내려볼래? 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잖아.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마가 역할이 크게 그 뭐랄까? 영향력을 못 끼친다고 해야 될까? 응? 끼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야. 마스크 내리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네네. 표정 못 보니까. 네. 답답해. 그리고 지금 이 씨 대주가 대주가 올해 고비를 넘어가고 그 올해 고비를 좀 넘어가야 되겠다. 경사와 아군이 같이 바치는 격이야. 어? 그러니까 인간의 판란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모하고 있잖아. 어? 맞는 사주 아니야. 어? 맞는 사주 아니야. 그랬는데 이모는 기생 사주를 지녔고 이름 자체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있잖아. 이모도 외로워라 했고 밖으로 들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금 남매 자손이 원체 지금 이모를 붙들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고 있다. 달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주하고 굉장히 안 맞다 보니까 부부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질 않아. 어? 여기까지 온 게 아주 이 훈장을 하나 줘야 될 정도로 아주 참을 인자가 그득하구나. 어? 참을 인자가 아주 대단하구나. 나도 엄마인데 대박이다. 대박은 아주 신사임당 나셨나 무슨 뭐 나셨네. 이 지금 밑에 자손이 16생이 자손이 이 몸이나 이런 걸로 치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재능이 있어. 그쪽으로 가르쳐보는 게 나아. 어? 엄마하고 상관없이 있잖아. 얘는 그런 거하고 직성이 맞긴 맞거든. 맞고 지금 이 씨의 이 지금 그러니까 둘 자손 있잖아. 사주가 너무 좋아. 사주가 너무 좋은데 그 값을 못해. 환경이 안 따라줘. 얘네들이 상처가 이미 많은 자손이라 그랬거든. 상처가 있어야 되는 자손들이야. 마음속에 부모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판란이 있어야 되는 사주팔자로 지녔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그동안의 것들을 만회하고 싶거들라. 더 잘해야지 돼. 애들한테요. 나는 무슨 얘긴지 모르고 사람 세월 모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애들이 너무 뭐라 그러지? 천방지축으로 커온 것도 아니면서도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 벌써 18살, 11살들 짜리가 응? 벌써 부모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되면은 직성들이 어지러워가지고 뭘 함에 있어가지고 악에 받쳐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악을 쓰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모지간은 안 맞더라도 맞잖아. 부부지간은 안 맞더라도 자손들까지 합의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는 거야. 어찌됐든 살아가야지. 이 지금 자손들이 품 안에 있어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엄마나 아버지 곁을 떠나가게 돼. 곧.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란 말씀이세요. 이 시대주는 이모하고 안 맞아. 건강은 어떤가요? 저희 남편 조금 뭐라 그러지? 이 지금 대주의 직성 같은 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뻗쳐. 뻗치기는 뻗치는데 이 양반 그래도 양반이다. 어? 양반은 양반이야. 어? 이 정도면 양반이지. 근데 그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막 이게
어디에서부터인지 조율이 안 돼. 계속 조율이 안 되고 답답하고 나가고자 하면 한 발 네. 뒤로 물러서게 되고 전진하고 싶다가도 아닌 게 자꾸 발목을 잡고 막 이러는 게 형상이거든 지금 보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머리 위로 네. 뻗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모도 그렇고 화병이 막 속에 차 풀 데가 없어. 이 부분은 뭐라고 다닌다 그래도 네.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문제거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크게 뭐가 질환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면서 응? 네. 안 맞는 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네.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한 집에 애들 키우고 있으면서 나도 가정생활을 하지만 뭐가 문제겠어. 여자다움, 남자다움, 가장으로서 기댈 수 있는 진짜 아빠의 멋진 모습,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의 모습, 나를 위해서만 희생할 수 있는 여자의 모습,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지금 합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결론에 나와 있는 거지. 지금 저희 집터는 어떤가요? 글쎄요. 집터는 나중에 봐주겠어요. 네. 이사수 없어요. 이사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금전에 매여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 고비가 네. 조금 있을 예정이야. 내년수 되면 그러니까 이동수가 없어. 내년에 더 고비가 더 있다고요, 선생님? 더 짜져. 더 짜야 돼. 완전 더 짜져. 내년에요? 이동수 없어. 터가 문제가 아니라. 터는 나중에 봐줄 수 있지만 네. 이동수가 없는 상황은 있잖아. 네. 답이 없다는 상황과 같거든. 그터 얘기를 하는데 딱 네. 더 저 짜진다 그래. 내년에 더 안 좋아. 지금 무슨 일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가? 저희의 첫째예요, 선생님. 공부하고 연출 있나요? 연출은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가 네. 명석하기가 그지 없어. 머리들이 진짜 비상하고 좋아. 근데 그거 공부를 하기에는 이미 틀렸다는 네.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언제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네. 늦었냐, 안 늦었냐를 묻는 것 같으면 조금 시기는 네. 늦었어. 근데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라고 네. 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 말 듣는 스타일 아니야. 맞잖아. 그랬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네. 1번은 이거 하고 2번은 이거 하고 3번은 이거 해도 네. 애들이 마음이 없어. 네. 그럼 그냥 사랑만 주고 가만히 둬야 돼. 대화가 필요하지. 사랑은 그 대화거든. 네. 근데 나는 큰애하고 대화를 안 해. 사랑 주지 않고 있어. 대화가 안 돼서. 이 12살이거든. 네. 친구 엄청 좋아하고 미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게 진짜 있어. 선생님 저희 집안에 혹시 초상 지루 그런 건 안 보이지요, 선생님? 내년수 되면 네. 이거 집에 뒤집어지니까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네. 이모가 사주가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은 수야. 그리고 이름을 네. 저기 하는 게 좋아. 이름이 너무 사주팔자 세. 기본적으로 박복해. 네. 세고 사납고. 지금 저희 남편 사업이나 장사운이 맞나요? 아니요. 안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냥 남 밑에 있는 게 제일 편한. 이 사람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뭔가를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네. 저기가 없어. 그냥. 뭐야 이렇게 슈트 같은 거, 뭐 정장 같은 거,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네. 막 그런 거 있고 그냥 인간, 만인간, 천인간이 그냥 평범한 그런 적이야. 이모가 너무 쎄. 그럼 제가 선생님 저희 남편을 많이 갉아먹는 거예요? 편하게 해줄까요? 편하게 해줘야지 당연히. 사수가 너무 세. 다른 거는 뭐 도움될 건
편하게만 해주면 좀 나을까요, 선생님? 그것만 해도 손동은 트지. 여기에 사주 네. 전부는 나쁜 사람 없어. 사주 나쁜 사람 없어. 네.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게 네. 그게 문제거든. 근데 이모가 중심, 이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다 그래. 이모가 네. 사야 이모가 잘해야 돼. 이모 사주 빨자로 인해가지고 이런 자손들을 훌륭한 자손들을 이렇게 낳아놓고도 어 네. 네. 크게 웃을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신랑도 그렇다는 거. 이런 거는 있잖아. 이모 딱 네. 보자마자 나는 이름 탓하는 사람 아니야. 잘. 네. 근데 이모 이름 듣자마자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고 짜증나. 이모 직성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거든. 어? 막 네. 어? 발톱을 막 어째. 그러니까 엄마 1번 2번 3번 한다 그래도 얘네들 영혼 없어. 아씨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대추도 마찬가지. 안개 부장관이 그저 내몸 부장관이 그래. 너무 저 씨발 어 빨갱이처럼 씨 김일성처럼 막 저 행동하는 거 아니야? 부대요? 어? 오고 일박이죠. 저희 딸은 앞으로 조금 어느 쪽으로 가면 조금 자리를 잡고 괜찮을까요? 예능도 괜찮고 그러는데 이제 뭐야 이씨 공주는 손을 네. 한번 대야 되겠다 얼굴에. 왜? 그런 거 없어? 네? 예능도 괜찮고 어? 또 어느 쪽 가면 자리 좀 잡을까요? 저희도. 그래 그쪽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얘 손에도 네. 손끝에도 재주가 제법 있어. 얼굴 한번 손 대야 될 거야 이게. 네. 이쁨 부족하구나. 네? 얼굴 이쁨 부족해. 의학이 조금 필요하겠어. 아니, 그거는 네. 이 직성이 강한 애들이 아니고 여기 뭐 신줄이 받쳤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나 따로 뭐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거나 이제 얼굴에 손을 대면은 네. 그 칼을 대면은 살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네. 대충 겨울 방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할 때 금전이 조금 모이고 하거든라. 얘 이제 네. 18살이잖아 이제 19살 낼 거잖아, 그지? 네. 한번 공사를 시켜주도록 해. 응? 혼자 이쁘다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아니야.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금전이나 이런 거에 조금 메이는 성향을 네. 그러니까 내년 수에 보이게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네. 전화해. 전화 받을게. 내년에 금전 더 힘들어져요. 저희 신랑. 더 짠대. 내년이 더요? 어. 뭐 좋은데? 저 짠대. 큰일 났네요. 좀 풀리려면 뭐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겠어. 네. 지금 촬영을 하는 중이라 가지고. 네. 어? 됐죠. 끝. 자.